자, 7월생분들, 올해에는 목표 설정이 굉장히 뚜렷하셔야 돼요. 가야 할 길이 딱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셔야 되고, 가야 할 길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을 때, 주변에서 유혹들이 좀 있을 건데, 한눈 파시면 절대 안 됩니다. 한눈 팔지 마시고, 목표 설정한 내가 가야 할 길로만 생각하시고, 직진을 하시기를 권합니다. 직진하셔야 되는데, 왜 한눈 팔지 말고 가야 되느냐? 가는 길에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을 사들여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뭐 시비수라든지 다툼이 생기다 보면 관제 수까지 엮이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충동 구매 조심하시고 금전 손재수 조심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올곧게 가시기를 권합니다. 관제수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. 이 관제수가 내가 올해 들어서 매번 매달 매일 관제수가 드는지 아니면 몇월 달로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관제수가 들어와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도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아니면 뭐 저한테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좀 알고 가시고 미리 예방을 하고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. 7월생 분들이 가는 길은 정말 뚜렷한 분들이 많아요. 가야 할 길이 뚜렷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다가 좀 중단되거나 끊기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. 그러니까 그것을 좀 예방하고 내가 좀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 한눈 절대 팔지 마시고 앞만 보고 앞길로만 쭉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.